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샘월드 구독자 100명 감사 이벤트. 여러분 덕분에 홍샘월드 구독자 1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합니다. 스텝 1. 홍샘월드 구독한다. 스텝 2. 좋아요, 참여 의견 댓글로 남긴다. 스텝 3. 홍샘월드 시청 의견 댓글로 남기고 마지막에 본인 이메일을 끝에 적어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2020년 1월 23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고, 이벤트 내용은 시청자 의견 우수자 5명 선정하고, 구독 및 댓글 참여자 추첨으로 5명 선정해서 2020년 3월 1일 추첨 당선자 발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채널 댓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님이 방탄소년단 성공 비결에 대해서 잘 듣고 구독하고 갑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명 이벤트에 최강희님이 구독자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베풀고 나눔을 아는 사람은 멋진 사람. 홍쌤들 함께 할게요. 이유는 없고 스타벅스 애정합니다 하고 응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이벤트에 홍정미님이 가끔 봤었는데 이번에도 구독도 하고 알람 해놓고 영상 신청하겠습니다. 양이 쪼꼬 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쪼꼬가 자주 등장하면 좋겠어요 하고 응모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하수진님이 아낌없이 베푸시네요. 앞으로 구독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수익도 내시고 보람도 느끼시면 좋겠어요. 스타벅스 커피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성공 비결에 대해서 김남봉 쉬는 시간 채널님께서 오호 정보 괜찮네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 구독자 이벤트에 시몬스님이 볼거리가 풍성한 채널이라 좋습니다. 멋지게 갖고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커피를 좋아합니다 하고 응모해 주셨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에 달빛님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완료입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합니다. 다양한 리뷰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유익한 리뷰 많이 해주셔서 탑 유튜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에 솔크라이님이 홍생님 올려주시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구독하고 봅니다. 잼난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영상 한 편당 시간이 조금 더 짧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영상을 4분 내로 하려고 많이 하는데 내용상 편집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성공 비결 2탄에 무비추님이 잘 보고 갑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에 나는 대만족 채널 운영자님께서 홍세님 채널은 영상 보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듯합니다. 좋은 영상 보며 좋은 커피 나눠 먹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방탄소년단 성공 비결에 대해서 유튜브 음악 채널 님이 분석을 멋지게 하신 듯 싶습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란 지규를 꿈꾸며 어컨텐츠의 무빈츄님이 시낭독 잘 들었습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에 타임아웃님이 코로나 무서워서 커피 매장을 못 가는데 스타벅스는 드라이브 스루가 되니까 사용하고 싶습니다. 채널에 공간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콘텐츠마다 자세한 설명,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에 상콜지기님이 홍샘님
100명돌파 축하합니다. 100만까지 가자. 늘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어서 변함없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독자 이벤트에 노우님께서 구독 완료 스타벅스를 즐겨 마셔서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무한폐렴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유익했습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성공 비결에 대해 예스 행복TV님께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설명과 멋진 목소리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방탄소년단 성공 비결에 대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셨네요. 지식 저장소에서도 BTS 잘 보았습니다. 간만에 눈과 귀가 즐거웠습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BTS 성공 비결에 대해서 BTS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유튜버 사관학교에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직후 아무 노래 챌린지에 대해서 유튜버 사관학교 채널에서 오늘도 땡큐입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직후 아무 노래 챌린지 또 승현TV에서 구독은 이미 했어요. 분위기 좋아요. 배워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저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전염병 탑3 제1탄 중세 유럽 대재앙 흑사병 발원지는 몽골 인용에서 승현TV 채널에서 구독하고 갑니다. 코로나 야 가라.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날씨는 흐리고 비는 오지만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구독자 100명 감사 인사 홍쌤 월드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는 제 콘텐츠에 꿈사랑 드림 러브 TV 채널님께서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앞으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코 안무노래 챌린지에 원쌤님께서 노래 재밌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직코 안무노래 챌린지에 재밌고 신나네요 하고 유튜브 음악 채널에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코 안무노래 챌린지에 꿈사랑 드림 러브 TV에서 메일 보내드렸어요 확인 바랍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성공 비결에 대해서 유튜브 음악 채널에서 방탄소년 인기가 엄청나대요 응원합니다 하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답글로 21세기 시나리오 선두주자 BTS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21세기 문화 한류 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하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상준 님이 한국의 자랑 BTS 빌보드 201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고 멋진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저도 그래서 답변을 달았던 걸 잠깐 소개하면 방탄소년단 맵 오브 더 소울 동시석권 예약 미국 빌보드 200 1위 영국 유나이트 킹덤 오피셜 앨범 1위 예약했다는 겁니다. 빌보드 200 2년 내 4차례 1위를 비틀스 이후에는 최초 데뷔 7년 차인 BTS가 이번에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에 진짜 살아있는 영웅이 탄생한 것입니다. 영웅처럼 알아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봄이라서 신앙송을 많이 해봤는데 80년대 대학생 때 너무 좋아했던 서정윤 홀로서기에 대해서 이상준님께서 서정윤님의 홀로서기가 이렇게 많은지를 처음 알았네요. 시 내용이 공감이 가는 식구가 많으네요. 즐감했습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었습니다. 제 댓글 답변도 소개해드릴게요.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무엇을 그냥 전파력, 흡수력 자체 발광하듯이 갖고 있는 아우라인 것 같습니다. 한줄한 줄이 뼛속에 사무쳐 김소월 진달래꽃 이후
80년 청춘들에게 가슴의 시어를 사뿐히 뿌려준 것이지요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쑥스럽네요. 서정윤 시인님의 홀로설기 유튜브 음악 채널에서 멋진 신앙송 질청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원래 워낙 한 시대를 풍미하던 시라 두 번 다시 설명이 필요 없죠. 그날의 감동을 다시 끌어오기만 하면 얘는 힘이 있는 것이니까요 하고 시적으로 저도 답변을 했네요. 서정은 홀로서기 이 시에 또 많은 구독자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상골지기님이 심란한 시기에 잠시 명상에 잠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내 자신의 건강이 최우선이죠. 명상의 심신 안정을 중요하듯이 마음에 와닿는 파동의 시 소리는 또 다른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감동의 소재가 다를 뿐 목탁치며 하는 스님의 명상이나 생각에 집중하는 명상이나 우리 관심 있는 시기에 집중하는 것은 모든 심신 안정을 가져오는 좋은 메디테이션 명상에 해당됩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무한 폐렴의 극복의 길 코로나19로 바뀌었죠. 예, 하도 심각하니까 상콜지기님이 걱정스러워서 우짜다 우짜 이런 일이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저도 답변으로 초기에 대응이 너무 잘 되어서 그만 경제에 치중하려다 역풍을 맞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잘못을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될 일이고 지금은 시급히 환자 처리 대책과 지역 예방 대책의 전력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뭐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저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격일제 그리고 산모들은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 인생 그렇게 반 꺾어질 정도로 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잘 극복되길 희망합니다. 질환지기호 꿈꾸며 유한재님 씨에 대해서 유튜버 사관학교 채널님께서 젊은 날 외우며 다녔던 시예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성공 비결에 대해서 아이 미미 행복나눔 채널에서 방탄소년단 알지만 얼굴 봐도 잘 모르는데 덕분에 이름이라도 알게 되네요. 구독 좋아합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십니다. 구독, 좋아요, 이웃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답변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 세종대왕만큼이나 영향력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야에 오는 초인의 등장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살아있는 초인이고 영웅이라 생각하거든요. 나폴레옹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르시카 조금 섬에서 이태리어 하다, 불어 하다, 프랑스 사관학교 들어가서 시골뜨기가 전쟁에 나가서 성공하면서 영웅이 돼서 프랑스다운 프랑스로 유럽을 평정했던 그런 영웅이 나폴레옹 아닙니까? 방탄소년, 싸이 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영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웅이 나타난 것을 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정부, 사회, 국민 도와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 방탄소년단 성공 비결 1탄에 대해서 하수세얼님께서 최고의 애국자네요. 방탄소년단 최고입니다고 답변 달아주셨고 저는 신화를의 선도주자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윤 님의 홀로서기 신앙독에 대해서 하수선님께서 좋은 신앙독 잘 듣고 갑니다. 즐거움 가득하십시오. 하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라디오 DJ 같네요. 재밌네요. 인류의 역사 바꾼 전염병 탑3 1탄 중세 유럽 대재앙 흑사병 벌어지는 몽골 중국이죠. 아서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답변 주셨네요. 그리고
중세 학사병에 대해서 유튜버 사관함 쪽에서 직업촌이 위험촌이 될 가능성이 크네요 하고 답변을 주셨고, 제가 답변으로 전염병 증상에 플래그 역병 수준, 에포데믹 만연 전염병 만연 수준이 있는데, 지금 사망자 수로 보면 대단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현대의학 수준을 고려한다면 에포데믹 이상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격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쿼런틴, 쿼런틴 에리얼, 키라버의 하느님이 40일 일단 산상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앙들을 물리치고 하는데, 쿼런틴 에리얼이니까 40일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게 중세 시대에 가서 쿼런틴으로 바뀌면서 외부 배들이 들어오면 40일 이상 외부 항구에 정박해서 격리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항에 가면 쿼런틴이라는 존이 있거든요. 그럼 그 검역이 격리 최소 2주 이상, 40일 이상 격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어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신앙송 서정희님, 이상준, 방송하는 목소리가 차분하니 듣기 좋네요. 저의 유튜브도 주로 영상식 분야인데, 앞으로 자주 들러서 참고하겠습니다. 실감하고 갑니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세 패스트에 대해서 이상준님께서 어쩌다 이렇게까지 중국이 사가는커녕 우리를 훈계하고 입국식 격리식까지 시킨다면서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성공기에 대해서 유튜버 사관학교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중세 패스에 대해서 김남봉 쉬는 시간 채널님께서 잘 보고 갑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풍량이 초코에 대해서 집신맨께서 요즘은 길냥이도 사람 손길을 바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변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랑이 그리운 거죠 하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BTS 성공 비결에 대해서 집신맨께서 우리나라의 자랑 우아 항상 우아합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답글에 대한민국 대표 한류 선도주자 역할을 콜럼버스처럼 영국의 해적이었지만 나라를 구한 영웅 드레이프경처럼 해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주류 물결에서는 선도주자가 있습니다. 그 선도주자가 쓰러지면 물결 자체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 생긴 21세기 한류 잘 되려면 정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김연아, 차세대 김연아가 나와야 되듯이 방탄소년단 2, 3, 4, 5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문화가 한류로 바뀌고 어떤 흐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계속 후발주자들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문화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큽니다. 문화가 강한 나라는 자연스럽게 선진국에 진입할 아주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탄소년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성공에 대해서 조한수님께서 아무리 좋아도 서로 서로 공감대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줬고요. 공감대 정말 중요하지요. 아하면 아로 들을 수 있어야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탄소년단 좋아하시나봐요. 조한수님께서 모든 것 알고 나면 아하 그렇구나가 답이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제가 답글로 모든 일의 성공기에는 결핍의 이유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도 졸업 연설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성공기에는 부모의 동기 등 많은 결핍이 자신의 성장하는 큰 동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성공 비결에 대해서 상골지기님께서 영상이 참 멋집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또 민지아빠께서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잘 보내세요. 댓글 주시고요. 정수의 패스트에 대해서 꿈사랑 드림 러브TV 채널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빨리 완전히 퇴치를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홍팀의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어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꿈사랑께서 유한폐렴 극복의 길, 코로나19 극복의 길이죠. 홍선생님이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드려요. 하고 댓글 주셨네요. 그리고 중세 패스트에 대해서 상골지기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나라를 흔들어버리는군요. 하고 댓글 주셨네요. 그리고 신양송 서정윤 홀로서기에 대해서 조한수님이 맞아요. 떠날 사람은 떠나보내야죠. 걱정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송 서정윤 홀로서기에 대해서 조한수님 좋아하시나 보네요. 길가 언덕배기 자리를 들고 앉아있노라면 지나가는 길손들이 마음설라기 해보셨죠? 하라고 멋진 식구를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홀로서기에 또 조한수님이 파도가 밀려와서 쥐약도를 어루만져주듯이 우리네 인생도 어루만져주면 어떠한 나래가 펼쳐질까요? 시인이신가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내실 수 있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세 가지, 참을 걸, 즐길 걸, 베풀 걸, 참고 즐기고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시가타편으로 베풀면 더 많이 얻게 된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흔한 부자는 항상 베풀을 실천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노벨상 위원회를 만든 노벨이지요. 저도 궁금하네요. 뭐라고 얻었었는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건설하는 세상의 보탬이 되려 하였으나 많은 생명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사용됨에 가슴 아팠지만 힘든 어려운 소녀를 도와주면서 삶의 기부의 기쁨이 어떻게 인간에게 환희를 주는지 깨달은 후 그런 부의 가치를 제대로 쓰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물이 바로 노벨상 탄생의 신화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노벨 관련된 얘기 확인해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3기일 포항의 모든 것에 대해 화이트 레오에서 3기일 포항을 처음 알았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셨고요. 구독자 100명 이벤트에 호빵님께서 구독자 100명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앞으로 많이 시청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서 듣고 싶네요. 오늘 구독을 해서 시청 의견이 생긴다면 다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스마랑 오색 분석주에 대해서 상골지기님이 멋진 구경도 하고 시원하겠습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귀여운 깜찍이 노래 자랑에 독일에서 포스트 프랑켄이란 분이 리베 그레스 앤 디트란트 베린. 독일의 베린에서 사랑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뭐 다시 알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베린 단케 정말 고맙습니다 썼는데 리베 그레스 아우스트란트 베린 오랜만에 들어보는 독어네요. 그리고 경제하는 초코의 인사에 로스 프랑케 독일에서 또 할로 초코 로쉐 뉴스 지자르 독일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됐어요. 저도 독일이 안 돼가지고 영어로 Thanks for your consideration 하고 답변했네요. 본명기 그른 시에 조한수님이 아침에 웃는 해님 같아서 저녁에 한 번 더 똑똑 즐겨봅니다. 자주 들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자주 들리고 대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평생 한번 먹기 힘든 열대 과일 종류 속에 2탄 젤마나님께서 과일 좋아합니다. 좋은 정보이네요. 하고 답변 주셨습니다. 열대과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지만 30년만 해도
바나나 한 개에 세상의 입맛을 다 바친 그런 맛을 느낄 때도 있었지요. 지금은 정말 많은 과일들이 수입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해외 나가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세상이 된 거죠. 하고 제가 답변 남겼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에 젤마나님께서 축하합니다 하고 응모해 주셨습니다. 젤마나님이 조지아 바트미 이슬람 청년과 알리 크리스찬 소녀 니노의 움직이는 불면의 사랑에 대해서 종교를 초월한 사랑을 하트마크에서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봄향기 교인시의 조한수님이 여러가지 시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의 길 전문가 의원의 아모나님께서 아모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요.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좋아요. 구독하고 갈게요. 제 채널에도 막 구독해주세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아무 노래 외국인 반응 콘텐츠 잘 봤습니다. 처음 하나의 콘텐츠로 2500개 뷰를 얻는 건 정말 대단한 실력자라는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해서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아무나씨가 아무노래 직후에 아무노래 리액션 댄스 리액션을 하셨는데 딱 영상 하나 올라갔더라고요. 그때 구독자가 2500명이에요 어우 부럽지 않습니까? 세상 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죠.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자 밖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되었네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하고 답변 주셨네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홍영자님이 뭔가 답변을 하다가 실수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굿자를 보내니까 아웃고 좋다는 뜻입니까? 구독자 100명 감사 인사에 산골님께서 와우 구독자 100명 무지하게 축하드립니다. 많이 보고 배우겠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만 명까지 일취월장 하세요 하고 댓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배련 모든 것 일탄 김지연 효과 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불안함에 빠져있네요. 대비는 해야지만 너무 겁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하면서 내 생애 처음 퍼스트 클래스 탄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남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1등석 비행기 등급별 좌석 속에 이 내용이죠. 초보 사진사의 여행 이야기 채널에서 자세한 설명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명 감사 인사에 용관호님께서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하고 댓글 주셨네요. 그리고 일본 학군의 온천병건 미인도에 박윤철님이 그래도 요즘 일본은 아니지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항상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뭔가 경계의 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가 뭔가 남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상길포 황해 모든 것 민재 아빠 집이께서 1편에 이어 2편도 잘 봤습니다. 지역 음식 소개도 참 아주 잘해 주셨네요 하고 댓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길포 황해 모든 것에 의외로 한길포항 이 내용이 돼서 좀 고향의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네요. 꿈사랑 드림 러브 TV에서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젓갈들이 많네요. 저도 젓갈들을 좋아해서 잘 즐겨 먹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저절로 군침이 넘어갑니다. 영상 편집도 잘하셨고 소개도 아주 잘하십니다. 이게 유튜브 하는 그런 묘미인가 봅니다. 이런 댓글 보면 그 구독자의 묘미 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런 피드백에 유튜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사랑 드림 러브 TV 채널
댓글 너무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이런 댓글 처음 봐가지고 제가 답변을 썼어요. 이런 성의 있는 댓글을 처음 받아봅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튜버에 숨겨진 매력인 듯 합니다. 회사 프로젝트 할 때 잘 돼서 사장님께 칭찬받아 세상 다 가진 그런 느낌을 정말 오래간만에 느끼네요.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댓글 받아서 엄청 기분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길포항에 대해서 강재원님께서 이번 영상 재밌게 봤어요. 유랑진 수산시장하고 과락수산시장도 재밌게 보면서 볼거리 많아요. 그거 좀 찍어달라는 얘기인데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재밌네요. 삼길포항에 대해서 염성준님께서 잘 보고 갑니다. 여행 일정 세우는데 많은 도움 되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해주셨고요. 구독자 이벤트에 염성준님께서 구독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네요. 그리고 앞에 영상이랑 연결돼서 여행 지역 선정에 포항 울진 광주 목포 부산 일대 강릉 삼척 1박 2일 영상 코스를 유튜브 영상으로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길포항의 모든 곳에서 상고일치기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상세한 정보 짱입니다 하고 댓글 주셨네요. 오후 감사합니다. 산업담수의 모든 것 꿈사랑 드림러브 TV 채널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특수한 일을 하시는데 자부심도 많으시겠어요. 물속에서 일을 하니까 몸도 건강해야겠어요. 젊은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댓글 되는 거 보면 사람들의 감정이 확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지 정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삼길포항의 모든 것에 제일 많은 데서 순우님이 정말 멋있었다는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스페인 정렬의 춤 플라밍고 젤마나님께서 잘 보고 갑니다. 34의 모든 것 문제 압박해서 우리가 잘 몰랐고 위험하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산업점 수사 모든 것 한골치기님께서 무심코 지나쳤는데 모르는 곳에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하고 댓글 주셨습니다. 젤마나님께도 산업잠수다 모든 거에 대해서 오 놀랐군요. 그렇죠. 우리 물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을 알 수가 없죠. 보이는 것도 다 알기 어려운데 아무튼 세상 곳곳에서 힘든 일 마다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바트미의 움직이는 분면의 사랑의 상징, 움직이는 분면의 사랑의 상징. 웬디 파커 어디든지 보겠지만 웬디 파커란 분이 I love your channel, my sweet friend, teacher. 저스 인터내셔널 스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저도 영어로 답변해야 되겠죠. Thanks for your compliment. 당신 칭찬해 고마워요 하고 답변 드렸네요. That's why Wendy Parker 홍샘 원룰 900만 달성하기 She own Kakao on my brand. 카카오? 처음 봤네요. 민원장 김혜경절 젤마나님께서 잘 보고 갑니다.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댓글 남겨주셨고요. 인도네시아 스마랑 정화의 삼보동 탈춤 공연 젤마나께서 인도네시아 꼭 가야겠어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초코 젤마나께서 밥 먹을 땐 왜 나 찍는겨 하는 듯 유튜브 다 보고 감상평을 써주셨네요.
그리고 고양이 행복하면 야옹해라는 컨텐츠에 제이마나님께서 뚱냥이 좋고 귀여워서 계속 보게 되네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열대과일에 대해서 제이마나님께서 아우 가서 먹어봐야겠네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구독자 100명 이벤트에 헤이헤이님이 축하드려요. 앞으로 더 좋은 성과 있기 바래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아자 북촌 한옥마을에 치퍼맨이 영상 잘 보고 갑니다. 댓글 남겨주셨고요. 북촌마을 2개의 이상진님께서 북촌에 대한 자세한 소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기회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족착받았다 닥터 피쉬 치료 리얼 체험 제이마나님께서 좋은 정보입니다. 가서 꼭 해볼게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라인 프렌즈 소개에 제이마나님께서 너무 예쁘네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고양이 트랩 쥐잡기 훈련에 제이마나님께서 초코 귀엽네요. 고도 비만 뚱냥이 오마이갓 뚱냥이 맞죠. 이 운동해야 되는데 뚱냥이가 운동을 안 합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입니다. 숨쉬기 운동 뚱냥이. 북촌 한옥마을 가는 거에 민자 아빠 TV 채널에서 재미있는 북촌 한옥마을 잘 봤습니다. 설명도 잘해주시고 영상도 좋았어요. 덕분에 풀 시청하고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홍진기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그 다음에 알고 가자 북촌 한옥마을에 후루룩님께서 댓글을 안녕하세요 북촌마을 영상을 오랜만에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삼종으로 갑니다. 삼종이 뭔가 볼까요? 오호 삼종이 뭔지를 안 써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에 자유여행 10m 블로그 153께서 오늘도 신생 유튜브예요. 촬영하고 편집자 막 썸네일 업로드하고 구독자 늘기만 간절히 고대하는 유튜버들이여 화이팅 합시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 이메일 첨부 안 한 분들도 다 첨부해서 추첨을 할 것입니다. 근데 다음번 할 때는 혹시 다른 데 하더라도 할 경우에는 구독, 좋아요, 알람벨 그리고 설정 후에 마지막에 본인의 이메일을 남겨주셔야 그 이메일로 추첨연에 대해서 선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메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메일 신청에 관계없이 추첨은 다 하겠지만 이메일이 답변이 안 오면 다음번으로 순연해서 다음 분한테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응모해 주셨기 때문에 추첨에 당첨되면 당첨자로 응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당첨자를 알려드리는 그것은 이메일 상관없이 받고 이메일은 한 일주일까지 답변이 안 오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다음번 이벤트로 수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자유여행 10m 브이로그 153님께서 My friend, thank you. 오우, 감사합니다. 저도 아름다운 동행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경제년 초코 새 인사에 산풀지기님께서 초코 녀석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고 써졌네요. 예, 다이어트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효과는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산골지인님께서 앉아서 한옥마을 구경 잘했습니다. 댓글 주셨고요. 북촌 한옥마을 민지아빠 TV께서 여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영상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북촌 한옥마을 영상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 주셨습니다. 하트 정말 많이 주셨네요. 오, 저런 하트 저렇게 많이 받아본 게 여기서 처음이네요. 구독자 이벤트에 38광땡
100명 구독 축하드립니다. 100만 가자 하고, 오, 너무 멋지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경제안연 새해 인사, 삼코지기 살지살지 하면서 살아보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연말 연초에 경제안연 2020년 힌지 경제안연 새해 인사, 사랑하며 살지, 행복하게 살지, 웃으며 살지, 살지살지 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새해 인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독자 이벤트에 상콜리기님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상콜리기님이 의외로 많이 이벤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네요. 라인 프렌즈 소개에 상콜리기님이 라인 캐릭터들이 너무 이뻐서 갖고 싶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에 로또 브라더 TV 로또 1등 연구소에서 저랑 비슷한 그런 것이네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메일도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학번의 5천 변검민도 상골님께서 뜨거워서 벗나 봅니다. 신기하네요 하고 그 답변에 제가 지금까지 감상평 중 노벨 문학상 정도의 뼈난 표현입니다. 놀랍습니다. 최고입니다. 그쵸. 그 학본에 온천 뱅건 미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모노 옷을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면서 벗지 않습니까? 뜨거워서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온도에 반응하는 염료 특성으로 만든 작품인거죠. 구독자 100명 이벤트에 홍진기님께서 안녕하세요 구독 눌렀어요. 제 채널에도 놀러와주세요. 소통 가능해요 하고 댓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에 민재아빠TV께서 응모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내촌 또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원구께서도 응모를 해주셨고요. 조한수님도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조한수님은 여러 개 해주셨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열대과일 속에 민수님께서 선물 좋아요 놓고 갑니다. 화이팅 하세요. 열대과일 잘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해주셨네요. 오, 이러다 보니까 1개월 전이라 보니까 긴 스토리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읽어본 이유는요, 이승에 아까 구독자 이벤트에 참석하신 분 추첨을 할 것이고요. 지금 읽어본 내용 중에 5분은 제가 골라서 5분 우수 댓글 우수 소통자로 해서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유튜브 구독 이벤트 홍샘월드 구독자 100명 감사 이벤트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방법은 이 컨텐츠에 응모한 여러분의 주소를 추첨기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카피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유튜브 이벤트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놨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비디오 URL 이렇게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용자는 필터링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번에 아까 48번의 그 응모 건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중국 응모한 분들은 자동 필터링이 됩니다. 그 필터링 된 부분에서 여기서 무작위 승자를 스타트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명쾌하기도 하죠. 자, 스타트! 자, 어떤 분이 나올까요?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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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최강이 생각하는 따뜻한 구독자 마음이 느껴져요. 베풀고 나눔을 아는 사람은 멋진 사람. 늘 함께 할게요, 홍쌤. 이유는 없고 스타벅스를 애정합니다. 하고 이메일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승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승자, 자, 준비. 스타트! 네, 당첨되었습니다. 수상자는 염성주님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하셨네요. 그리고 여행 지역으로 포항, 울진, 광주, 목포, 군산 일대, 감릉, 함척 등 좀 더 많이 취재해서 영상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남겨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염성주님.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자, 하나, 둘, 셋, 스타트! 오, 나왔습니다. 수상자 노을 나왔습니다. 수상자 노을, 구독 완료, 벅스를 즐겨 스타 마셔야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무한폐렴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유익했습니다 하고 이메일까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승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나왔습니다. 상골지기님이 당첨됐습니다. 홍세임님 10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100만까지 가자. 늘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변함없이 끝까지. 오, 이메일까지 남겨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승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유여행 쉼터 브이로그 153. 오늘도 신생 유튜버요. 촬영하고 편집 자막 썸네일 업로드하고 촬영자 늘기만 간절히 고대하는 유튜버들 이어 파이팅 합시다. 영상 잘 보고 감사합니다. 어우, 좋은 코멘트 남겨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홍쌤 채널 구독자 100명 달성 이벤트 추첨에 당선되신 다섯 분에게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응모해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벤트라는 게 그야말로 어떤 페스티벌 같이 어떤 하나의 축제의 장처럼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너무 긴 관계로 짧게 댓글 그리고 우수통자에 대해서 결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부터 처음부터 댓글 달았던 걸 쭉 보시면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한수님이 상당히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조한수님에게 제가 쿠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기에 윤세정TV 하시는 윤세정님이 저에게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컴퓨터 틀 때마다 연락 오시고 열심히 하기 바란다고 하고 윤세정TV에서는 온라인 방송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또 많은 관계가 연결이 돼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또 다른 인맥으로 넓혀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 윤세정님에게 쿠폰을 하나 마음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변수님과 윤세정님이 초기에 많이 피드백 준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쩌다 섬여자 오썸. 어쩌다 섬여자 어썸은 뭐 한글로 굳이 설명하자면 대박 같은 건데 어쨌든 서울 살다가 제주도 가서 살게 되신 분인데 제주도 가서 유튜브 하고 계세요. 아무튼 대단한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가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는 제가 형제들이나 다 친척들이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명절 때는 제주도에 꼭 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분하고 많이 얘기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어쩌다 상황 이 여자 유튜버에게 제 마음의 선물 쿠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나오시고요. 쭉 가면 여러분이 많이 연결을 많이 해주셨어요. 계속 초반에 많이 해주신 분들 민재아빠 민재아빠 이분 많이 중간에 좀 보여주시고 유튜브 음악 채널에서도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피드백 해주셨습니다. 민재아빠 계속 많이 나오시네요. 유튜브 음악 채널 계속 나오겠죠. 민재아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게 역사의 거울을 하나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슴에 와 닿는 분은 조금 다르기에 제 느낌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인생 음악을 준비하시는 은혜춘 선생님께서도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알게 모르게 저랑 많이 연결이 되는 그런 있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내종 선생님. 그리고 보시면 산골지기 민재아빠 자유여행 센터. 자유여행 센터는 이번에 추첨에 당첨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데 추첨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만화가 최근 들어서 제만화란 분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 마음의 선물 쿠폰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가지 제 컨텐츠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민재아빠 제만화 그리고 이 꿈사랑 드림 러브티브라고 이분이 또 어떻게 연결됐어요. 좀 여러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도 비슷하고 컨텐츠에도 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도 유튜브 통해서 처음으로 연결된 분이신데 아무튼 꿈사랑 러브티브 이분에게 제 마음의 선물 쿠폰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품지기 김정준이 사람 3개 계속 연결되고 있죠. 민재아빠 민재아빠 아무나 말씀 재만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방송씨가 상당히 댓글 많이 달았어요. 최근 들어서 유튜버 사관학교 공식이 이렇게 유튜브 음악 채널 이렇게 많이 방문해주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있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마음의 댓글 및 소통이 우수한 다섯 분의 선정은 꿈사랑 드림 러브 TV 이분에게 이분 꿈사랑 러브 TV 그 다음에 조완수님 젤마나님, 윤세정TV, 그 다음에 어쩌다 썸, 우썸, 이분 다섯 분에게 제 마음의 선물 우수 댓글 및 추첨자로 선정하여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추첨 당선자 및 우수 댓글 소통자로 선정되신 분은 이번 컨텐츠에 본인의 메일 또는 카카오 아이디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부분을 현재에서 토요일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일요일날 일괄적으로 쿠폰을 하나씩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협조해 주셔서 그리고 구독해 주셔서 많이 저희 컨텐츠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샘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